안녕하세요. 마켓리더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하루하루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에도 뉴욕 증시는 연일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과 더불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대열에 뭐 나서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는 또 이런 현실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122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 또 115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다음 방향성을 모색 중인데요. 아직 2019년을 마감하려면 한 달 정도 더 남았습니다. 지금 서서히 이제 내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이런 문제점들 또 의문점들 한번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 오늘 토론 내용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이는 미국 증시 왜 오르고 있을까? 앞으로의 환율 전쟁 본격화될 것인지 그 전망은요. 내년 중국 경제 및 증시에 대한 판단 이런 내용들 살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뭐 제가 드릴 질문은 뭐 오프닝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예예. 예. 그동안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비유를 표명해 오셨는데. 예, 예. 뭐 어제도 그냥 뭐 날라갔습니다. 예. 예,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고 한데 특히 10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그 1단계 무역 합의 뭐 타결됐다는 선언 이후로 쭉쭉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 뭐 최근에 증시에 대한 뷰가 좀 수정을 뷰가 바뀌셨는가 싶어서. 우선 제가 지난 뭐 10월 여기 와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시면 좀 경계 우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도 말씀하신 것 중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저 입술이 지금 틀 정도로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봐도 아무래도 미국 주가는 거품인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예예.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만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네. 그다음에 고용 부분은 미국 주가를 한번 평가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0월 말, 이건 올데이터인데요. 한 21% 정도 미국 주가가 여전히 가대평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거는 교수님 자체 개발하신 모델이시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과연 기업 수익에 비해서는 어떤가? 네. 그래서 미국 그 국민계정 보면 민간 기업 이익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민간 기업 이익은 이미 감소세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빨간색은. 예. 예. 네. 근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도 얼마나 가대평가된가? 이거로 평가하면 한 40%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네. 예, 그렇다면 혹시라도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미국 거 M2 대표적인 강의 통화가 이게 유동성 지표거든요. 예, 유동성 지표. 예, M2에 비해서 한번 가대평가 평가해봤더니 이것에 비해서도 한 20%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네. 물론 그 2000년 IT 거품 때 이때 엄청나게 버블이 발생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심각하게 꺼졌습니다만은 지금 거품 정도가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겪기 바로 직전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금융위기 무렵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미국 주가가 뭐 실물 경제, 경기, 기업 수익, 유동성에 비해서 가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보수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빅스 지수가 뭐 11.8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 11까지 떨어졌던가 보니까 작년 그 9월 주가가 바로 급락하기 전에 급락 직전에 그 수준이었거든요. 1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릴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저는 미국 주가가 오를 때마다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국민연금도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금융자산 중에서 한 6%를 해외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예. 지난 7월 통계까지 나왔는데 21.5%예요. 어허. 아마 주로 미국 주식이 대부분일 텐데요. 예. 올해 수익률이 아마 20%를 넘었을 겁니다. 금년은 대단하겠네요. 예. 네. 그럴수록 좀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올해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또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그랬죠. 네네. 국내 주식에 지쳐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한 번쯤
이런 지표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이런 뭐랄까요? 뭐 시장에 주어지는 또 제공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만드신 모델인데 이걸 보면 또 분명 그가 과하다는 거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 뉴욕에는 이런 정도의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겠는가 하면 분명 더 많을 거거든요. 훨씬 더 넓은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워닝을 바라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 텐데 그래도 시장은 어쨌거나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뭐 시장의 탐욕 내지는 무슨 뭐 넘치는 돈 이런 거 말고는 뭐 없을까요? 탐욕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네. 그냥 사상 최고치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불리하고요. 물론 저 골드만삭스 같은데 뭐 일부가 내년도 계속 좋게 보는데요. 예, 제가 저 미국 분석가 중에서 제일 그 많이 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어요. 그 예. 저기 브리지워터의 예. 예. 예, 그분이 뭐 브리지워터 CEO를 하시면서도 빅 데브 크라이시스라고 최근에 책을 냈는데 네. 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 저는 CEO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까? 아, 그 부채 이익이 사례를 쭉 분석하고 600페이지 정도 책을 냈고 그 한 60페이지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그분 책을 읽어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분도 뭐 빅 크래시 이런 거를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긍정적으로 이제, 예. 보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런 소수의 의견도 좀 지금은 저는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이 달리오의 책이 빅 데트 크라이시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주 데트 크라이시스 부채 위기 예, 예. 지금 교수님 저보고 지금 한번 읽어보라고 주신 이것도 2020에서 2022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그런데 위험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 예, 그런 좀.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뭐 네. 책 소개해 줘서 제가 소개해달라고. 아, 예, 그건 아닌데 예, 워낙에 예. 지금 레이 달리오하고 이제 경험이 상통하시니까. 예, 예. 네. 근데 결국 뭐 자산가이 내년에 떨어지면은 우리가 금융으로 특히 그 중국 시장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기회가 오고 있다. 뭐 이기보다는 기회를 강조하는. 아, 겁니다. 그런. 예, 예. 망한다 쪽이 아니라 망하는 그 어떤. 기회를 갖다가 기회 쪽에 방점을 찍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래 좀 저는 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워낙에 교수님 저 학교로 가서 이제 뭐 후학들 양성하시기 전에 이 바닥에 얼마나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셨습니까? 증권가에 예, 예. 그거 하셨는데 지금 그래 느낌이 안 좋으신 거죠? 예, 제가 저 2007년에 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2007년에? 예, 그런데 2007년 상반기까지 뭐 전 세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올라도 그냥 오른 예. 게 아니고 아주 쭉쭉 올랐죠. 예. 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이게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면은 투자자들이 별로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 당연히 증권회사는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네.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라버리면은 참 용서를 안 해주시죠. 욕 네. 많이 듣죠. 네, 그래서 예, 참 그때 예. 욕 많이 얻어먹었었는데요.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이제 좀 늦게 2008년을 본격적으로 위기가 왔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2007년 12월에 경기가 정점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미국 주가가 17개월에 걸쳐가지고 무려 49%나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좀 앞서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앞서가진 느낌이 아닌가. 근데 제가 뭐 계속 그 증권에서 근무하면서 늘 앞서갔었어요. 그래서 좀 욕을 많이 얻어먹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빅쇼시 보면은 예. 그 배우가 그 크리스찬 베일이죠. 배트맨 했던. 예. 그 친구가 그때 결국 CDS 이쪽으로 이제 매도를 치면서 기다리는데 한 예. 1년 넘게 가면서 투자자들은 계속 이거 수익 안 나고 자기들 돈 맡긴 거 어떻게 되냐고 예. 환매청 들어오고 예. 그때 이렇게 막 그 카펫 위에 쓰러져가고 천장을 바라보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거 아마 1년 넘게 버티고 예. 버티고 해서 결국 그 본인이 생각했던 상황이 왔던 것 같은데 예. 거기야 돈 태운 사람이고 어쨌거나 지금 전망을 제시하고도 한 1년 정도 후에 걸리면 그 시차 동안에는 참 우리는 욕을 먹고 마는 거지만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든 거죠. 뭐 대출가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서 김영희가 총명성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었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저기 김영희 교수님도 예전에 김영희 교수님이 아니다. 뭐 저 진행하는 이진우도 늘 장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되더라도 그냥 쭉쭉 가주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여기 뭐니 해도 지금 무역협상 재료에 가장 이렇게 네.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뉴스 흐름 보셨을 때 어떻게 큰 뭐 파국으로 치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로 보십니까? 예. 뭐 유어보충 노이가 미국 무역 대표를 뭐 12월 달에 중국으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상당히 그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지적자산 소유권 이거를 중국이 완전히 뭐 보호해주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 콩을 한 500억 달러 수입해 주겠다. 근데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무역에서 미국으로 벌어든 돈이 약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예. 예, 미국은 그거를 중국에서 찾자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이 잘하는 거는 금융업이거든요. 문우신 재무장관도 예. 예,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결국 저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끝은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개방이다. 거기까지 가야지 끝인데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아마 장가지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그 상하이 가니까 옛날 그 유럽식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게 그 뭐 유태인들 미국 유럽 금융기관이 거기가 있었던 자리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예. 그래서 저는 유태인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다시 거기 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본질은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아하. 예, 중국이 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중국도 결국 목표가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해 금융강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금융강국 되기 전에 다들 수업료는 좀 내야 되는데 예. 중국인들 그 예외가 될 수 있을지는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교수님 시장이 옳다라는 어떤 그 명제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시장 어쨌거나 저만 하더라도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은 예예. 문제는 돌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평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조업인데요. 네. 예, 제조업 경기가 침체에 빠졌죠.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제 독일 제조업이 제일 빨리 나빠졌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까지 예, 떨어져가지고 갔었죠. 우리 저 투자자한테 상당히 피해를 줬는데요. 예, 그리고 일본이 떨어졌고 중국, 미국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네. 최근에 그 제조업 지표들이 모두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이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반등하고 있고 특히 미국, 중국은 다시 50 이상으로 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저 금융시장에서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가지고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온다. 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돼버렸거든요. 예, 그렇죠. 네, 수익률 곡선이 또 우상향해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지표 보면은 다시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느냐 제조업 중심으로 이런 거 진단도 있고 사실 주식시장 이런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또 미묘한 변화가 저는 일어난 걸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5년 국채 수익률이 다시 2년짜리보다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5년물이 2년물을 하회하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도 5년이 2년보다 좀 저 낮아져가지고 침체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난 또 9월 중순 이후로는 정상화 되어버렸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경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지표를 보면서 이게 조금 더 뭐 오늘 내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다시 뭐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미국 제조 저 지수들이 또 계속 발표가 되는데 이거 계속 오를 것인가? 예. 뭐 저는 지금 이렇게 확장 국면이 진행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강 국면에서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 뭐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어제 뭐 한꺼번에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저기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베어리시한 뷰가 자주 나오는 소시에테 제너럴까지 예. 끝없이 뭐 아시아 쪽 괜찮을 거고 특히 한국 굉장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추천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아주 그 시장 상황이나 타이밍에 따라서 취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 얘들이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처져 있다고 본다면은 지금 저런 식의 리포트가 나오는 거는 이제 장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사인이라서 지금쯤은 믿어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0, 30% 올랐는데 또 골드만이 또 한국 증시 더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예, 그게 예. 저 나름대로 판단 기준인데. 예, 예. 이번에 그 한국 증시 개항해 본다. 동의가 되시는지. 저는 계속 그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을 보신다. 예, 제가 저 우리나라 주가를 볼 때는 한국의 일평균 수출이거든요. 네, 그 말씀 계속 해보셨죠. 상한계수가 네. 0.88 정도 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번 달에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 뭐 12월 1일 날 발표가 될 텐데요. 한 19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일까지는 18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럼 지난달부터 또 못한가요? 지난달에 20억 달러 좀 넘었었어요. 아, 예. 근데 예.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전망해보니까 거의 19억 달러, 20억 달러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예, 그거로 보면은, 예, 저는 주가가 조정이다. 그리고 우리 주가가 사실 그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정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한번 올랐고요. 예. 평균 코스피가 201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보니까 2066이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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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내년에도 그 2070 수준에서 상하 뭐 100포인트, 150포인트 2로 왔다 갔다 하는 장이고요. 예, 특히 내년에는 저는 저 미국 주가가 네. 아까 여러 가지로 가대평가됐다. 경기 정점이 미국 S&P 500이 과거 평균 11개월에 갈쳐 23%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주가는 저평가돼 있는데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처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예. 우선 저기 지금 보니까 뭐 아일랜드에 가서 뭐 연설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내용에 살짝 좀 전에 이제 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우선 보니까 뭐 지금 당장 금리를 갖다가 뭐 올릴 일은 없다는 의사는 밝혔고 한데 여전히 그 대칭적인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네. 연준은 굉장히 이제 그걸 중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은 지금 생각하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우리 당대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대에는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당장 몇 년은 아니다. 아, 당장 몇 년 내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장기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하고 국채 수익률, 그 국채 수익률은 소비자 물가하고 같이 움직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953년에서 네, 네. 81년 이때 2차 오일쇼크가 있었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물가가 올랐어요. 이때 미국 소비자 물가도 한 14% 가고 국채 수익률도 한 15%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죠. 디스인플레이션. 예. 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니까 금리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 물가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 예. 내년에 제가 전망해보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내년에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미국 쪽. 예. 아,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금리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2016년에 1.3%, 3.6%까지 떨어졌죠. 네. 그게 사상 최저치였는데 예. 다시 그 밑으로 갈 것인가. 예, 저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연준 의장한테 뭐하냐 빨리 금리 0%까지 내리지 않고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인데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트럼프 주장이 아니더라도 내년 하반기 와서는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 침체 국면에 떨어지고요. 다시 미국 금리도 그만큼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980년대 이후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데 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느냐. 예, 계속되는 의문이죠. 네. 예,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에 더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특기 기사를 냈거든요. 예,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이게 체인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중국이 싸게 물건을
만들고 있다. 결국 너무 많아서 그렇다. 제가 거기서 방법이다. 하나 빼먹은 것은 수요 측면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예. GDP는 증가했는데 소득 차별화 때문에 평균적인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저 계속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 예,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 안정적이고 이런 현상이 뭐 지금까지도 예, 계속되고 앞으로 뭐 2, 3년 동안은 저는 뭐 젊은 물가 시대가 더 지속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예. 대학 졸업 시켜놨는데도 부모들한테 용돈 의존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보다. 예. 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 한은이나 연준이나 아직 뭐 금리 인하 잠시 이른바 포즈 모드라서 쉴 수는 있어도 여기서 금리 더 낮출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우선 이 그림이 우리나라 우리가 그 가계들 체감할 수 있는 금리인데요. 네. 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곧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0% 가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가면은 뭐 국고채 3년 수익률도 1%대 이하로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는데 예, 사실 우리 10월까지 소비자 물가 0.4% 상승에 그쳤는데요. 예. 아직 디플레이션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저짐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니까 계속 그 자금이 남아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은행들이 최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가게도 앞으로 돈을 많이 갖다 쓸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채권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이 98년부터 기업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되니까 가게도 저축, 기업도 저축. 그래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일본 은행들이 유가증권 투자 특히 그 채권 투자를 엄청 늘렸거든요. 그래서 예. 금리가 0%까지 떨어졌는데 크게 기회했는데요. 예. 예, 저는 우리도 그리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서 약간 반등하겠지만은 저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 국면이다. 2021년부터는 0%대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설명하시면서 뭐 어느 기관에서 요즘은 뭐 설명 잘 안 되면 뉴노멀 해버리면 되는데 예. 저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금리가 아까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약간 반등 기미를 보이면 금리도 사실은 조금 돌아주는 상방으로 돌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주가가 가도 믿음직하게 가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면은 서로 시장이 안 맞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 관계상 지금 최근에 또 교수님 환율 전쟁을 또 언급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유튜브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환율 전쟁의 개념 맞습니까? 즉 그 모두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전쟁. 예,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늘리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이 먼저 통화정책, 재정정책 써가지고도 그 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부족하니까 네. 돈 풀어가지고 예,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일본이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한 5배 이상 버는 통화를 이었고요. 지금 잠깐만 이 그래프를 한번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거는 돈 푼 거 아닙니까? 예, 예. 2008년 미국이 한 해 동안 돈을 2배 풀었어요. 그래서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엔화가치가 예. 강세로 가니까 네. 일본이 지금 돈을 한 5배 이상 풀고 있거든요. 네. 저는 또 이렇게 돈 많이 푸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돈 풀고 있는데요. 네, 저는 내년에 이런 현상이 재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만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예. 결국은 저는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준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압박 가하고 있고요. 지난 8월 초에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이 세 가지 조건이었죠. 예, 예. 그 조건은 뭐 중국은 두 번째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3천억 달러가 넘어섰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저는 그 대상에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2%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계속 그 4%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좋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뭐 한계가 있으니까 예. 결국은 한일전쟁을 미국이 다시 시작하고 또 일본, 유럽중앙은행 또 결국은 중국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 지금 하신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환 우리 서울에서의 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달러 약세고 위안화 원화 강세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지금 구조정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이안 달러 환율하고 계속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그 구조정하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 아마 원화 환율도 저는 더 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큰 흐름 보면은 위안화 가치 상승, 원화 가치 상승, 달러 약세 이 흐름이 앞으로 한 4, 5년 전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예, 예. 지금 당장은 좀 환율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아니 저는 한은에서 뭐 주기적으로 저 거주자 외화예금 이렇게 자료를 배포합니다만 아니 10월 달 거주자 외화예금 보니까 전 놀라웠던 게 10월 달은 사실상 예. 환율 예. 한 달 내내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우리 59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특히 기업 쪽이 많이 예. 이렇게 그거 했는데 예. 이 경제 주체들은 지금 이게 환율 떨어진다고 아유 큰일 났다 해서 막 갖고 있는 달러를 내다 파는 게 아니고 예예. 오히려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쌀 때 좀 더 사두자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뭐 일부 언론들이 오히려 그거를 더 가장해가지고 과장해서 예 기업이나 예 가계 소비 심리 투자 심리 더 위축시키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얼마 전에 그 AI 회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폴스 뉴스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우리나라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신문인데요. 네. 잠재 성장률 개념조차 모르고 그거를 일면 머릿기사에 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개념 좋다 틀린 것 가지고 이번 정부 지난 정부 비교해서 이번 정부가 제일 나쁘다. 예,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정확한 저 개념 통계 가지고 지적을 하면 뭐 바람직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쁘기는 나쁜데 더 나쁘게 강조하다 보니까 기업 투자 심리가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또 요즘 지론이 중국 증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부를 한번 늘려보자 하시는 말씀이 예. 지금 바로 들어가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국 증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무너질 텐데 그때 들어가는 말씀입니까? 저는 조만간 무너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때 들어가서 예, 그때 벌자. 들어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자. 예, 중국이 지금 뭐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쌓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문제들이 지금 한 번에 터질 일이 뭐 저는 한 6개월 이내에 올 것이다. 그때 중국 주가가 폭락할 때니까 6개월 이내에 온다. 네. 그 시기에 우리가 중국 특히 내수 1등 우량주를 투자해서 가감이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자. 근데 저는 자음 상승 국면 또 세계 주가가 떨어지면 오를 텐데요. 네, 그때 가장 상승률이 높을 게 미국보다는 중국 주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80년대 고성장 기업 투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뭐 80년대 파란색이 예. 그때 이제 자산가격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기업 은행 부실해지면서 주가 조정 보이다 구조조정 한 단계 올랐거든요. 예.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 하고 나서 이 한 단계 크게 오를 시기가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나라가 97년 애한위기 겪고 주가가 500에서 1000까지 계속 박스권 거치면서 애한위기 겪고 구조조정에 딱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2000을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예. 중국이 지금 이런 국면이 저는 내년 하반기 한 3, 4년 동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6천까지 정도 갔었는데 저는 그걸 뭐 2, 3년 내에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예. 혹시나 말씀하신 한번 중국 증시 한번 무너졌을 때 들어가서 상하이 지수 한번 6천 가는 장을 저기 한번 노려보자 하다가 안 무너지면 하다가 그냥 가는 걸 갖다 그냥 보기만 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무너질 때 견디더라도 지금 아예 중국 들어가는 거는요? 뭐 서서히 들어가시는 게 좋죠. 서서히 들어가. 네. 저는 이미 저 발을 담가놨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발을 담가놔야지 물에 담가놔야지 물이 차는 게 더운지 지금 물이 굉장히 차지고 있습니다. 곧 얼 것 같습니다. 곧 그러시다. 그런데 구조조정 한번 오긴 온다. 아 그걸 갖다가 중국이 허용을 할란지. 예.
알겠습니다. 뭐 또 교수님 또 또 모셔서 또 이렇게 여쭤보면 되니까 몇 가지 조금 이렇게 미진하게 좀 남은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